우아 일행은 바스토크에 왔다. 험난한 산과 안개 속을 헤쳐넘어서 만들어진 이 마을에는 신비하게도 남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없었대. 전부 여자만 있어? 그럼 남자들한텐 천국이네요. 여자들의 마을이래요, 바스토크 여기가. 남자한텐 천국이지, 이런 데가. 여긴 아무것도 없다. 낙석주의? 아빠 어디 갔지? 막 우네요. 앵앵거리면서 우네요. 아, 원래 남자가 있었는데 사라졌나 봐요, 남자들이. 우리 집에 아빠도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못 오고 있어.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채석장? 탄광 같은 데 끌려갔나 보죠? 룸파스텐 너무해.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강제로 데리고 가버렸어. 갈수 있는 데가 없네요. 무기가 수리가 되는 거 보면은 고장 날 수도 있나 본데, 그 고장 난 무기 표시가 안돼 가지고요. 주인공도 무기 쓴지 한참 됐는데. 암원? 암원은 왜 F 표시가 없지? 이상하네요. 아, 멤버가 아닌가 보죠? 이제 멤버 한계도가 한계치를 넘었나 보구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남자 있잖아. 우리는 린도린도 사람입니다. 우아 씨를 위해서 이 나라에다가 지금 가게를 차렸어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가지고 가서 사용하세요. 물론 돈은 받겠지만 장사하는 거지 뭘.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죠. 어서 오세요. 바스토크에서 무기를 파는 곳은 이곳뿐이에요. 필요한 거 없나요? 우와, 파워 스피어? 900원. 와, 이거 1200원이나 해? 강철 화살? 손도끼가 생겼네요. 이거 하나 사볼까요?
고토랑 라그가 사용할 수 있네. 고토. 하나 더. 라그도 안 주고. 이거 파워 스피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던지는 거잖아요, 이거. 메이랑 캔이 되는구나. 캔 너도 하나 가져라. 됐어요 이제. 손도끼 생겼으니까 이거 아니 이거 팔아버리죠. 고토랑 라그 거 믿을 수도 팔죠. 라그 팔자. 자, 또 이거 장비를 해줘야죠. 오, 엄청 세다. 23. 다 됐네요.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구나. 이게 어디야? 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참 곤란해 죽겠어요. 지금 집이 없구나. 집을 짓고 있는데 도중에 남편이 강제로 끌려갔대요. 안돼, 이 길을 지나가면 안돼. 이 길은 채석장에 채석장으로 가는 길이야. 너도 룸파스터한테 강제로 끌려갈 거야. 내가 약을 만들어서 40년이 다 됐는데 내가 바로 약의 명인 스테토라야. 스테로이드 그걸 스테토라라고 한 건가? 나한테 뭔 일 있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한테 좀 일이 있었어. 사빠님의 야수의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달의 이슬. 달의 이슬이라는 약이 있으면은 간단할 거야. 재료를 재료도 하나면 돼. 월광석. 월광석이라고 하는 빛나는 돌이야. 근데 그게 있는 게 채석장에 있거든. 어떻게 안 될래나? 월광석을 갖다 달라는데요? 적군의 명령으로 여기를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게 하면 내가 혼나요. 여기 교회네요. 여기 본진이구나 우리. 죽은 사람 있었나 보네. 살려야겠다. 죽은 애들 안 살렸구나 아직. 이렇게 죽은 애들은 혹시 무기가 부서지나?
무기 수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저 죽었던 애들 무기 한번 수리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공그가 죽었었죠? 공그. 어? 안 부서졌대는데? 죽었다고 해서 무기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밑에 글로 이렇게 설명으로 뜨나?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망가졌다는 그 설명을. 우리 본진이고 위로 올라가 봐야 되나? 어? 뭐야, 동료인가? 어, 얘 동료다. 일단은 저쪽에 있는 차녀의 말을 들어봐. 둘째 딸. 얘가 둘째 딸이야? 샤이닝 포스라고 하면서 룸파스트에 대항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게 당신인가요? 어, 역시 신이시여. 우리들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건가? 이 나라의 남자들은 채석장으로 모두 강제로 끌려갔어요. 룸파스트군의 지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레자 아이라고 하는 무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아이라는 무기가 채석장에 있어? 어떻게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는 궁수 티아네가 함께 할 겁니다. 잡바님이 무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잡바님은 또 누구야? 이름이 잡바야? 동료 생겼네요 또. 자, 얘 무기 뭐 강철화살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쟤는 무기가 어떤 걸로 돼 있나? 오, 강철화살이다. 비싼 거 갖고 있네. 잡바님은 정말 불쌍해요. 제 얘기 좀 들어볼래요? 한번 해봐. 바르바자크가 이끄는 군이 워울프 잡바님을 무서워해서 잡바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약을 탔대요. 마시는 물이다. 그 약은 짐승의 마음을 억제시킬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우리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데 날이 지날수록 야수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잡바님은 우리들을 다치게 할 것을 겁내서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불쌍한 잡바님. 자기가 사람 다치게 할까봐 감옥으로 들어갔대요, 스스로. 여기야, 감옥이? 잡바님은 이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 없을 겁니다. 특히 달에 이슬이 있다면 잡바님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달에 있을 월광석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바스토크와 파울을 연결하는 골짜기에 다리 하나가 있어. 바스토크랑 파울을. 룬파스트그는 거기에 많은 병력을 모아놓고 있어. 이게 뭐야? 저기 누가 매달려 있는데? 월광석. 그걸 얻으러 가야 되나 보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길이, 갑자기 모르겠네, 길을. 길 어디야? 어? 나 어디서, 여기구나. 좀 문은 좀 보이게끔 해주지. 문도 안 보여. 안에 본진에 가서 한번 좀 정비를 좀 할까요? 교대를 좀 시키죠. 티 안에 들어와라. 에이켄 고토 아가미. 로치프 콩. 콩구를 빼야겠죠? 얘가 제일 활약이 없지 않나? 그나마. 아몬, 얘 날라다니는 애니까 좋을 것 같은데. 고토랑 빼볼까요, 한번? 한번 해볼까? 멤버 바꿨어요. 멤버 교환했고, 이제 싸우러 가면 될것 같은데. 얘가 여길 안 비켜주네, 아직도. 같은 말 하네요, 아까랑. 월광석을 갖다 달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애 비켜줬네? 마스터 메이지님. 그래? 레이저 아이의 운반이 다 끝난 거야? 잘했어. 이제 샤이닝 포스들도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겠군. 그러면 바스토크의 남자들은 그 구멍 메꾸는 데다가 넣어버려서 다 처리해버려. 다 죽이라고 그러네. 걔네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어휴, 나쁜 놈들. 이용해 먹고 다 죽여버리래요. 뭐야,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샤이닝 포스? 어떻게 이런데. 일단 녀석들을 잡아라. 무기를 바꿔가지고 쓸 거예요, 아마. 메이가 이제. 아이고, 장비를 안 바꿨구나. 두 번 때렸네. 오, 얘 날아다닐 수 있어서 좋다. 좀 쌓아볼까? 마법 있어? 마법 없네. 아우, 약하다. 약해. 일단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봐. 너무 약하다.
생각보다 너무 약해. 여기서 장비를 바꾸죠. 던지는 걸로. 좀 세다 이게. 그래도 산하다네요. 어? 새를 공격하네? 오, 피했다. 아, 얘가 셀에서 잘 민첩성이 좋아서 그런가? 피했네요. 방어력은 괜찮죠, 메이가? 방어력이 좋아요. 아, 이거 뭐야. 꽉 차가지고 못 가네. 공격 가능한가, 여기서? 안 되네. 대기. 적들이 이렇게 세 보이는 애들이 많아, 뭐. 겁나게. 너도 무기 장비 좀 바꾸자. 오, 메이가 더 세네. 5 달았어요. 공수. 크리티컬 터져서 3 달아? 한 방이라도 때리자. 주인공이 끝낼 수 있겠네. 우아가 레벨이 올랐어요. 자, 불로 지져줄까? 근데 이제 여름 같아요. 날이 꽤 덥네요. 제가 작년엔 집에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거진 게임을 못했었거든요. 올여름에는 여름에 좀 게임을 좀 하고 싶어서 에어컨 주문했어요. 게임하려고 에어컨 주문했어. 아, 방이 너무 더우니까 게임기가 뭐 망가지겠더라고요. 너무 그 열을 받아가지고. 열을 식혀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에어컨을 주문을 해놨어요. 어떻게 여기는 한 대도 안 맞고 통과했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궁수들이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네.
이건 맞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얘네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절로 내려가네? 다행이다. 100% 내려가. 그게 나아, 차라리. 근데 적들이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아. 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이 달았다. 세다. 니네가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앙리가 맞아. 잡아야 돼. 이제 부인이 때리면 잡을 수 있겠네요. 잡았다. 잘했어. 왜 그러지?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이상하네. 레트로 프리크가 멈춰버렸네요. 지금요, 아까 레트로 프리크가 조금 뭐 후리징 걸렸다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고작동이 나가지고 화면이 멈춰버리더라고요.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레트로 프리크가 오작동이 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계를 만져보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환기가 잘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두고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멈출 것 같아서. 낮에 좀 덥, 그때 제가 낮에 플레이를 했는데 방안이 좀 덥기도 했어요. 벌써부터 이러네요. 와, 에어컨이 빨리 도착해야 될 텐데. 그 레트로 프리크도 이렇게 은근히 열에 약하네요. 기계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 보니까. 못 맞췄어. 무기를 강한 걸로 바꿔줬는데 그래도 아직 뭔가 약한 것 같아. 방어력은 괜찮죠, 메이가?
이번에 걔 적들이 다 강해 보여요. 다 쎄 보여. 와, 쎄다. 불마법인데 저기 크리티컬이 터진 것 같아요. 회심의 일격. 먼저 맞으면 안 좋아요. 최대한 먼저 안 맞도록 해야 돼. 애들이 다 강해 보여요, 뭔가. 얕잡을 애들이 아닌 것 같아, 다들. 오, 세다. 어이구, 한 번에 잡아버렸네, 그냥. 아직까진 순조롭네요.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구나. 뭐야, 아무 못 때렸어. 그럼 못 때리면 어떡하니? 쟤는 그냥 공격을 안 하네요? 공격을 왜 안 했지? 와, 세다. 근데 공수들이 원래 좀 방어력이 약해요. 오, 얘는 올라오네. 공격 가능한가? 안 되네. 대기하고 있을까? 안 오네요. 쟤네 다 안 움직이네. 와, 세다. 쟤 마법사죠? 마법사라 그런지 방어력은 약하네요. 한번 때려.
얘한테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게 마법사네요, 얘도. 마법사가 때렸어. 마법을 안 쓰고 왜 때리지? 또못 맞히네. 모자르죠? 마법이 안다. 와, 저걸 못 잡았어? 약하네. 생각보다 약하네요. 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자. 오, 얘 죽는 거 아니야? 와, 자기를 회복시켰어요. 뭐 이런 점이 있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많이 달았네요. 세요, 파워가. 잡자. 잡아야 돼. 공격 못하네. 아이고, 두 방당 못 맞췄어. 왜 그렇게 못 맞히냐.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자기를 또 회복해? 얘는 회복 마법밖에 못하나? 공격은 안 하네요. 세다. 도끼가 좀 세긴 센것 같죠? 애들이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진 않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 이렇게 잡을까요? 캔이 에너지가 별로 없네. 치료해줘야겠네요. 여기서 불로 지질까? 아, 아깝네. 잡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오! 1밖에 안 달았어. 야, 파워가 너무 약하다. 지형 때문에 힘드네요. 적들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은데, 이 지형이 약간 좀 움직이기 불편하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다 이렇게 조금씩 모자라. 애들이 공격을 하러 안 와요, 잘. 이게 산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이동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아야죠, 그래도. 잘 싸우네. 켄이 그래도 활약을 많이 하네요.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 켄을 좀 치료해야지 그래도. 애들이 안 움직여요. 편하네. 아이고. 처음 보내네. 리자드만? 센가? 그렇게 안 세네요. 오! 두 번씩. 잘했어. 아니 왜 공격을 하러 안 오지? 이상하네 쟤네들. 오 크리티컬 터졌는데 못 잡았네요 그래도. 잡을 수 있을려나? 2밖에, 아, 1밖에 안 달았죠? 아, 역시 못 잡았네. 어? 치료해주네, 또? 아, 치료했어. 아, 얘를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리자드만 잡아버려야죠, 먼저. 많이 달았다. 9 달았으면 많이 다른 거죠. 어이구. 얼음 마법인가? 얼음. 이거 센데, 아. 어이구, 죽을 뻔했네. 그래도 안 죽었네요, 아직.
아, 못 맞췄어? 잡았네. 아, 뚫었다. 하나 뚫었네요. 과연 잡을 수 있을런지. 못 잡았네. 아, 파워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때리네. 와, 때리는 거 왜 이렇게 쎄? 때리는 것도 꽤 세네요. 어, 주인공, 설마. 어우. 와. 아, 얘는 죽었네. 주인공 살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럴 수가. 하지만 레자 아이만 손에 넣으면 쟤 잡으니까 다 같이 죽네. 호화씨, 나는 월광석은 동굴 안에 있어요. 아, 저거. 월광석을 찾았다. 손에 넣었네요. 이거 올라갈 수도 있니? 갈데 없네요. 가면 되는 거야? 제가 여기요, 월광석 얻었잖아요. 월광석 말고도 숨겨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글을 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 채굴장 안에 있죠. 로프, 여기 로프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아래에 벽을 조사하면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안 나오네? 여기를 조사해야 되나?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엄청난 수영복, 엄청난 수영복을 찾았다. 아, 이거구나. 어? 아이템이 꽉 찼다는데? 누구한테 아이템을 하나 좀 줘야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가져가는 거죠. 엄청난 수영복. 찾았네요. 아, 이게 숨겨진 아이템. 아이템이래요, 이 스테이지에서. 요거 얻었으니까, 나가면 되겠죠?
공략집 보길 잘했네. 저거를 마법사 타워한테 입히라 그러더라고요.